안녕하세요. 판타리 열 동물원입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아쿠아 플라넷 63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방문기 영상 올리기 전에 이곳에 대한 TMI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퀴즈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 영상도 맞을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신동아 그룹이란 대기업에서 1985년 7월 27일 63 시월드라는 국내 최초 아쿠아리움을 열었습니다. 이 당시 이용 요금이 대인 6,000원, 노인과 아이는 4,800원이었는데 연도별 입장객 현황을 보면 1992년 95만명, 1993년 79만명, 1994년 89만 7천명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동물원 80년사 서울 대공원편 뒷부분에 63 시월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돌고래라고 나와있는데 학명을 검색해보니 우리가 아는 큰 돌고래가 아니라 낫돌고래네요. 낫돌고래는 수컷 하나, 암컷 둘, 총 3마리가 있었는데 1985년 4월 18일, 1988년 12월 17일, 1989년 10월에 한 마리씩 배사했네요. 그리고 전방에 물고는 수컷 셋, 암컷 둘, 총 5마리나 있었고 폐사 기록은 없습니다. 오타리아는 암컷만 3마리에 폐사 기록 없고 펭귄은 마젤란 펭귄, 자카스 펭귄, 마카로니 펭귄, 로코퍼 펭귄 4종이 반입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마악어도 총 4차례 동안 10마리가 반입된 기록이 있고 푸른 바다거북의 경우 1986년 9월 일본으로부터 1차 반입, 1988년 7월 인천 해경으로부터 기증받았다네요. 마지막으로 해달, 해달은 1994년 10월 10일 암컷 4마리에 들어왔는데 이 당시 한 마리의 임신상태였는지 9일 후 수컷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으나 1995년 3월 9일 새끼가 폐사하고 어미도 3월 3일 폐사했다네요. 이 당시 해달 수의 수심은 1.15m, 수량 35톤, 크기는 가로 8m, 세로 6m 정도였다네요. 그 밖에도 360종, 2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동아 그룹은 IMF 외환위기 및 옷 로비 사건 등으로 인해 해체되고 하나그룹에서 63백 등 인수하면서 2016년 7월 1일 아쿠아플라넷 63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이어 개장한 다른 아쿠아플라넷들의 모체가 된 아쿠아리움으로 국내 최초의 아쿠아리움이자 최초의 아쿠아플라넷이기도 한거죠. 하지만 2024년 6월 30일을 끝으로 이곳은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쿠아플라넷 63에 대한 TMI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주엔 제가 아쿠아플라넷 63 방문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63 시월드 애기 수달의 폐사 날짜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을 채워나가는 이야기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